안녕하십니까. 108자재의 네 가지의 큰 항목 중에 앞에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8자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큰 항목 안에는 자비, 행운, 인간, 지혜, 감언, 배복, 적덕, 수복 이렇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자비로 서원을 실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서 서원을 실천함. 뭐 이것은 부처님 법의 절대적인 그런 실천해야 할 덕목이죠. 자비로서 서원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뇌를 다 들어주고 또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도록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자비로 서원을 실천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또 원문은 인간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려면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이러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언과 복의 배양 이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 능력이 닿는 한, 그 은혜를 갚고, 또 이제, 힘이 있다면은 배로 갚고, 몇 배로 갚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그런 그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의 배양, 그래서 배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쓰는데,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참, 즐겨 씁니다. 배복. 복을 배양한다. 그 복을 우리가,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어진 복을 배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키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채소나 곡식을 이제,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름도 주고, 가물면 물도 주고, 주변에 이제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곡식이나 채소를 잘 키워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을 잘 배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배복. 우리는 잘 들어보지 않은 그런 그 말이죠. 뭐 복을 받는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어놓고도 그것을 더 크게 성장하게 그렇게 이제 배양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쌓고 복을 수양한다 그랬는데 덕 쌓는 일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정말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덕이 있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대개 뭐 재주도 있고 뭐 실력도 상당히 있는데 덕이 없어서 그 재주와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덕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 사람 별뭐 실력도 없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은 많이 따르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도 그렇게 이제 좋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이제 덕을 쌓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덕이지만은 그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크게 우리의 인생 사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또한 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복이라고 복을 수양한다 했는데 복을 닦는 일이죠. 복을 닦아야 됩니다. 배복. 복을 배양한다 하는 말과 복을 닦는다 하는 말은 뭐 비슷한 뜻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자신이 지은 복을 또는 이제 아직 미처 짓지 못한 복이 있다면 자꾸 짓고 배양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108자계의 마지막 108 항목을 네 단락으로 이제 분류했는데, 마음의 환경 보호, 심령 환보 그랬어요. 마음의 환경 보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심령 환보라 해서 마음의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뜻입니다. 마음의 환경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일인데, 사실은 마음에도 주변 상황에 참 좌지우지 많이 됩니다. 주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환경을 잘 보호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과 본분을 다함, 진책진분 그랬는데, 책임과 본분을 다함.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의 책임이 있고 그 나름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을, 본분을 또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책임과 본분을 다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와 지혜, 이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고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자비는 곧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실천하게 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자비 실천이 없으면은 지혜 그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있는데 자비 실천이 없다면 그건 또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된다.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되고, 자비는 반드시 지혜를 근거로 해서 또 실천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으로서 쾌락, 행복 그랬는데, 이제 기쁨과 행복 이랬어요. 기쁨과 행복. 이게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 네 번째 108 자제 중에 최후의 항목이 이제 기쁨과 행복입니다. 왜 이걸 이제 맨 마지막 항목에다 넣는 거 하면은, 아마도 결국은 바람직한 그런 기쁨, 그리고 바람직한 행복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성원법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참 법문을 짧게밖에 할수 없는 것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려면은 양이 너무 초과하면 가지를 않아요. 또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7분, 8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서 짧게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그렇게 10분도 채안 되게 그렇게 짧습니다. 오늘 108자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